안녕하세요, 요즘입니다.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심경의 변화는 아니고요. 그냥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해보려고 머리 자를까요? 오랜만에 헤어샵 왔습니다.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저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영 어려웠어요. 여러분도 그렇죠? 가족들 챙기고 이래저래 일도 하다 보니 내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첫 해 첫날을 맞아 그동안 집게핀으로만 질끈 동여맸던 머리카락을 싹 자르려고 해요. 기분 전환도 할 겸요. 우리 가족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우리 부원장님. 늘 짧게 자르려는 저를 만류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자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. 괜찮은 헤어스타일 선택하고 바로 기장 자릅니다. 전혀, 정말 전혀 아깝지 않아요. 사실 더 짧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뒤통수는 납작.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저를 바닥에 눕혀놓고만 키웠나 봐요. 정말 뒤통수가 납작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. 게다가 가르마에 혹까지 있어요. 아무튼 헤어스타일이 잘 나오기 어려운 두상이죠. 나이가 들어가니 머리카락 굵기는 더 얇아지고 탈모도 좀 오는 것 같고요. 아유, 스트레스입니다. 얼굴 보기도 겁나고 헤어스타일 보기도 겁나요. 사실 남편들 보면 보통의 경우는 긴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죠. 그런데 제 남편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은주는 긴 머리도 잘 어울리긴 한데 숏컷이나 단발이 더 잘 어울려. 커리어우먼 스타일 좋지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. 헤어샵도 따로 왔다니까요, 지금. 지금 촬영도 남편이 해주고 있습니다. 아유, 못 살아 정말. 그런데 점점 뭔가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나요? 드라이 기술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사실 이 숏컷이나 단발을 하게 되면 좀 대량 난감이긴 해요. 드라이를 사실 더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. 집에 다이슨 에어랩이 있으면 뭐합니까? 다룰 줄을 모르는데, 아휴. 그래서 지금 부원장님께 드라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도 설명 듣고 있습니다. 레이어드를 많이 내기로 했습니다. 그래야 볼륨감이 살면서 제 이 납작한 두상이 예뻐 보이게요. 그리고 드라이에 공력을 크게 두지 않아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끔 레이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의 손길로 살아나는 스타일. 정말 간이니니 패밀리 채널에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래봬도 소문난 똥손 중에 똥손이거든요. 참 자랑할 것도 많죠. 처음 의자에 앉았을 때와는 사뭇 달라졌죠. 제가 봐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듯해요. 아이고, 납작 뒤통수에 볼륨감이. 오늘 헤어스타일 변신은 성공적? 마음에 듭니다. 제가 봐도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들수록 왜 대부분 머리가 짧아지는지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들어. 나는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. 나이 들수록.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되게 상쾌하고 좋네요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라이를 잘 못해서 기술이 없어요. 똥손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는 지금 뭐 커트도 되게 잘 되지만 원장님이 드라이로 만들어준 머리여서 이제 지켜봐야 돼. 그 다음 어떻게 할지. 집에 에어랩이 있는데도 제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. 똥손이라.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서 이 머리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